지금은 매매만 실거래 가격 신고하고 있죠. 지금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계속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실임대가도 신고, 실임대도 신고해야 되는 걸로 바뀔 예정이에요. 아직 바뀐 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부분이 바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 학원에 잘 다니셔야 될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2차 과목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시험 볼 때까지. 자, 오늘 381페이지 이번 시간 농지 취득 실무입니다. 이건 공법에서, 농지법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농지는 양가로 1번 농지는 전답 가수원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그러나 실제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땅으로 사용하면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농지 소유 제한입니다.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국가 지자체 기업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사 안 지어도 니은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농사 짓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디귿 주말 체험용 농은 농업 경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말 체험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도 역시 농사 안 지으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염은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 인용하는 경우에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에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 이형 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 등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382페이지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농지는 상속,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동그라미 2번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 그래서 과거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부인 명의로 같은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제곱미터를 더 취득할 수 있다면 X죠. 세대원인 경우는 안 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부라도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익증명입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양가로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 아니다. 판례입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 못 받아도. 그래서 농지 취득자익증명이라는 것은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 농지 취득자익증명 양가로 2번에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공법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공법식적으로 열거가 돼 있죠. 공법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법이 제가 볼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다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할 수가 없어서 안 해서 그렇지 뭐 민법처럼 판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방대하니까 이걸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죠. 그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농지법이 두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거의 감으로 풀수 있어요. 국가 지자체 합병 이런 거 공인농지 분할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 안 받아도 되는데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네. 383.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뭐냐면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받아야 되는데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을 안 하는 겁니다. 기억이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니은 주말 체험용 농 디귿 전용 허가 전용 신고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합니다. 양가로 3번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 요건인데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군수하면 X입니다.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다만 농업 경영계에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입니다. 4일, 2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384페이지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으려면은 기억에 있는 고소득 농작물인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입니다. 그 곤충사육하는 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165제곱미터만 있어도 돼요. 작물재배사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100평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일반 농지는 그 외의 농지는 최소한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도 안 된다는 건 농업 경영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먹고 살 수 없는데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투기 목적 등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익증명 발급 안 해줍니다. 3번 농지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 경영 원칙 안 됩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동그라미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4번에 3개월 이상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게 3개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우리 중개실무에 출제됐었다고요. 농작물의 경우 3개월 동안 돌보지 않으면 전부 잡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외 3개월 이상 여행 갈 때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입니다. 원래 농지 임대차도 안 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됩니다.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 임대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제천 작용하다가 이농한 사람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담보 농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받은 경우, 농사 지을 땅이 아니니까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6번. 이런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그 역시 동그라미 기억 3개월 이상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디귿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11번도 좀 주의해야 되는데 60세 이상 5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농사 못 지으면 힘이 없어 못 짓는 경우 임대차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이거는 옛날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낮을 때는 이게 많은데 지금 시골에 가서 60세면 애기 취급받습니다. 애기. 저도 지금 형님이 66세인데 지금 이장하고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아가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지금 뭐 60세면 거의 최연소자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어쨌든 60살 넘으면 이제 힘들어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농사 못 짓는 경우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임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임대차 계약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방법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없다고 했죠. 농지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예,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걸 대항력이라고 하죠. 대항력, 민법에서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지금 대항력이 임대차가 민법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다음 날 대항력 생기잖아요. 하고 나면. 근데 농지의 경우에는 시구 인도받고 나서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럼 시구 읍면장 확인받는 게 그냥 말로만 눈으로만 확인받는 게 아니라 그 확인에 도장 찍어줍니다. 확인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최근에 이게 판례 나온 거 보니까
같은 농업인들끼리는 임대차가 안 되잖아요. 자기 농사 지으면서 또 임대차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농업인들끼리 임대차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더라고요. 3개월 이상 여행 중인 거나 이렇게 하지 다른 논도 다른 거 농사 짓고 있어. 자기 논 일부 농사 지으면서 다른 거 임대차까지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구 읍면장은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 그 대장에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신청을 하면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확인받고 인도받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3년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입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 기간이 없습니다. 물론 최장기 존속 기간은 다 없어졌습니다. 모조리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장기 존속 기간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싹 다 없어졌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는 최장기 존속 기간은 이제 없다고요. 최단기 존속 기간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7페이지 양가로 6번 묵시의 갱신입니다.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인데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입니다. 3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을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3개월 전까지 농지가 가장 좀 합리적입니다. 3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 5개월 사이에서 나가라고 말 안 하면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1개월 만에 방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률적으로 다 3개월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만료 전 6월에서 1월인데 농지는 3개월 전까지 세입자 보고 더 이상 농사 짓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의 지위 승계입니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이 3년인데 1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3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임차인은 또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 4번 농지 처분 의무입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는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 기간 1년입니다. 388페이지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양가로 2번 처분 통지를 합니다. 처분 통지를 합니다.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양가로 3번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동그라미 1번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양가로 5번 389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양가로 5번의 동그라미 1번 이행강제금은 1년에 토지가액의 100분의 20 한 번씩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390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1년에 1회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30일에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35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5번에 4번에 있죠? 31 숫자는 나오면 그 프린트 두 장 내드린 거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요. 자, 지금 실무는 이게 뭐 농지법 이게 반드시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공법에 두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393 중개기법 및 중개업 경영인데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중개기법 이런 건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잘해. 잔머리 굴리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건 또 국민들에게 만약에 중개업 경영 못하면 못하는 사람 한 명만 망하는 거지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법은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들을 위해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는 현업에 나가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개기법, 중개업 경영 이게 중요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개심리, 중개심리가 양가로 2번, 393, 2번에 있습니다. 394페이지에 있는데 아이다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의 원리. 이거는 중개심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구매심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들은 다 어텐션, 주의 주목을 합니다. 따라서 백화점 같은 데도 마케팅 마네킹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주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텐션, 주의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디자이어,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액션, 행동, 구매를 한다. 자, 그러면 클로징을 언제 시도하는 게 바람직한가? 계약 체결을 언제 시도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면은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96, 397 고객 유형 분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9번에 놀림형도 있는데 놀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뭐 돈 50억 저도 그런 분 있었어요. 옛날 중개업할 때 그 수용돼가지고 보상금 받은 거 50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데 없냐 하고 매일 놀러 오는 거예요. 돈 쓰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현업에 가서는 중요합니다. 그 가장 어려운 게 오히려 우유부단형 이런 사람들 만사경정형 이런 분들이 어려워요. 침묵방어형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자기현시형 자기과장형 이런 분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루기 쉽죠. 사장님 부동산 전문가인 저보다 보는 안목이 탁월하시군요. 역시 회장님 같답습니다. 뭐 회장님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좀 연세 한 50 넘으면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장 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요즘은 뭐 막말로 개나 소나 다 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구나. 저도 사장이라고 저한테 사장이라고 부르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요즘 사장 가지고 별로 만족 못해요. 자, 396에 그 다변사교형도 있네. 말 많은 사람. 말 많으면 허점이 있죠. 항상.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편해요. 말 많고 이런 분들이. 300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398 셀링 포인트다. 셀링 포인트는 동그라미 1번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사회문화적, 환경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을 보면 그게 동그라미 1번 39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설비나 구조, 기초의 경고, 동선의 합리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법, 건축설비, 새로 지은 아파트가 더 비싼 것, 신공법, 신소재 개발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소멸하는 경향이 있겠죠.
아무리 잘 지은 것도 한 20년 지나버리면 또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고 하니까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2번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부동산의 가격이나 임료의 하자 유무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전세가 2억짜리도 있고 1억 9천짜리도 있으면 1억 9천짜리 중개할 때는 이거 전부 2억인데 오늘 처음 1억 9천짜리 나왔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미리 예약받아 놓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이다. 포인트다. 그럼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소유권의 하자 유무, 공법상 규제 여부 이런 것들인데 세법 내용 이런 건데 그러면 2억짜리 중개할 때는 뭘 강조해야 돼? 어제는 1억 9천이라고 하더니만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물으면 예, 어제 그거는 융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요거는 권리관계 깨끗해. 등기부 떼보시면 알겠지만 권리관계 깨끗합니다. 차라리 천만 원 더 주고 나중에 확실하게 받아 나오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일종의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양가로 3번 부동산 종류별 판매 소구점인데 시험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어요. 한번. 즉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 단독주택이 좋습니까? 아파트가 좋습니까? 사장님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뭐가 좋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 사람에 따라 다르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학개론 책에는 부동산 언론 이런 책에는 단독이 잘 된다고 돼 있는데 단독도 단독 나름이죠.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도 단독주택이잖아. 이런 건 안 되겠죠. 전원주택은 잘 되겠죠. 그래서 딱 손님이 와서 보면 알아요. 아파트 사고 싶으면서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 안 될까요? 나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긴 한데 자꾸 아파트를 말하면서 이러면 느낌으로 아, 이 사람 아파트 사고 싶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왜 아파트도 요즘 뭐 안면 몰수하고 살면 뭐 그런 대로 신경 안 쓰고 살면 사생활 보호됩니다. 저도 아파트에 몇 년 살았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즘 아파트 옆집하고 이야기하나요 보통? 안 해요? 잘 안 해요? 저만 안 하는 줄 알네. 저도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어떨 때는 미안하더라고. 같이 막 어떤 아가씨가 쫓아가는데 저 뒤에서 막 빨리 집에 간다고 하니까 더 빨리 도망가 보니까 바로 옆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민망하더라고요. 아마 도망갔는 것 같아. 제가 뒤에 따라오니까. 요즘은 그래서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예 신경 안 쓰고 살기 때문에 크게 뭐 사생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가 문제더라고. 사람들 타고 있는데 타고 인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아파트에 안 삽니다. 50억 이상 재산 되는 사람은 아파트에 잘 안 살죠. 남들하고 섞이는 걸 싫어해. 돈 뺏길까 봐. 그래서 몰래 몰래 다니고 그냥 혼자 단독주택에 많이 살죠. 재벌 총수들이 단독주택에 살지 아파트에 사는 거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 남들하고 섞이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남들 보는 거 자체를. 저도 친척 중에 돈이 아주 많은 사람 한 2천억 정도 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얼굴 돈 10원도 도움 받은 거 없어요.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보면 경계해. 저게 뭐 또 훔치러 왔나 뭘. 하여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느낌에 좀 하여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잘 가지도 않아요. 거의. 그래도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척이 못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게 나아요. 못 살면 도와줘야 되는데 잘 살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경영. 경영도 딱 한 번 옛날에 출제된 적은 있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개업 경영.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7페이지 거래계약의 체결입니다. 계약서 작성인데 민법에서는 407페이지에 보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 등이 있다. 그래서 계약서 문서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민법에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하면 다 X라고 했죠? 취소 여사 표시, 뭐 해제, 해지, 철회, 뭐 전부 구두로 해도 됩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X라고요.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 문서로 써야 됩니다. 물론 문서로 안 썼다고 그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문서로 안 쓰면은 업무정지 처분은 받습니다. 408페이지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 주의사항입니다. 당사자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당사자 확인하는 거는 뭘 봐야 돼요? 본인인지 여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신분증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갑구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 신분증에 있는 이름하고 같은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기필정보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필정보도 확인해야 된다. 근데 현업에서 등기필정보를 거의 확인 안 해요. 잔금 치를 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등기필정보를 확인 안 했는데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이름으로 신분증 위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팔아먹어버리면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이거 등기필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현재 인터넷에 주민등록 위조 쳐보면 2, 30만 원, 한 30만 원도 안 해요. 위조하는데. 인터넷 쳐보세요. 주민등록증 위조, 신분증 위조하면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그 위조된 신분증으로 가지고 은행 통장 개설 안 되면 환불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통장 개설도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제 부동산이 있어요. 박용덕 돼 있으면 신분증에다가 이 사람 박용덕 인적사항 있는 거 그대로 신분증에 사진만 사기꾼 자기 사진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버리면 되겠죠. 제 부동산 있으면. 이런 사고 많이 납니다. 나와야 안 나와요. 찾아보니까 위조. 한 30만 원밖에 안 해요. 비싸봐야 최고 비싼 게 8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해보니까 이거 만약에 받아가지고 통장 개설 안 되거나 하면은 돈 안 받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는 반드시 등기필 정보까지 확인해야 된다. 자, 자연인인 경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는데 민법에서도 권리능력하고 의사능력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그냥 개념만 알면 되는데 권리능력이라는 것은 자연인은 태어나면 권리능력 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짜리도 부동산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능력은 딱 나이만 가지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능력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민법에서도. 다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의사무능력은 뭐 만취자 이런 겁니다. 만취자. 또 광인, 완전히 미친 정신 나간 사람, 뭐 예를 들면 또 아직 어린애들 이런 사람이 의사무능력자인데, 근데 만취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그러면 의사무능력자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만취자가 만취됐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잘 인정 안 해줘요. 술 취해가지고 필름 끊겨서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죠. 저도 아직 술 먹고 필름 끊겨 본 적은 없는데 있어요. 저는 필름 끊겨본 적은 없어요. 다만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막걸리 반대 먹고 기절해가지고 거의 막 숨을 못 쉬겠더라고. 아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그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럼 필름은 안 끊기던데요. 이게 손해의 기능만 마비되니까 필름은 잘 안 끊긴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의사들 말 들어보면 이게 대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요. 술 먹으면. 자 어쨌든 근데 만취자 라는 걸 입증하면 무효입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자 시험에는 민법에서는 이제 행위능력이 나오겠죠. 행위능력, 즉 옛날에는 행위무능력자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제한능력자. 옛날에 행위무능력자. 그 옛날 행위무능력자하고 민법에서, 이게 다 민법 내용입니다. 제한능력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행위무능력자는 아예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능력에 제한이 있을 뿐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 행위무능력자는 밥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만약에 밥 100그릇 시켜놓고 먹었는데 법정 대리인이 와서 법률행위 취소해버리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잖아요. 밥 먹고 먹다가 그냥 나놓고 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한능력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같은 거 이런 것만 못한다고요. 제한능력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래서 제한능력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후견인이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비성년후견인이 있습니다. 비성년후견인 옛날에는 비성년후견인을 금치산자라고 불렀고요. 금치산자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자 한정후견인을 피한정후견인을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재산을 한정적으로 관리하는 걸 금지한다 했는데 오히려 옛날 말이 더 이해하기는 가슴이 와 닿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정 후견인이 한정이라는 말은 후견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후견인 뒤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죠. 뒤후자 뒤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인데 의역을 하면 보살펴 주는 사람이죠. 후견인인데 한정적으로 보살펴 주는 사람을 한정 후견인,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비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 중에서 누가 더 상태가 심각한 게예요? 피성년이죠. 피성년은 거의 뭐 완전히 이거는 거의 뭐 상태 안 좋은 사람입니다. 롯데 신격호 전 회장도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죠. 피한정 후견인 개시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 실무상은 이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또는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도 됩니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하고만 계약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대리권만 있지 동의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받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은 피하고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하는 게 좋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미성년자에 해당되는지는 신분증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피한정 후견인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가정법원에 가서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받아 오라고 해야 돼. 그 당사자 보고. 근데 멀쩡한 사람이 왔는데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받아 와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람들 걸려가지고 계약이 취소되면 재수 없다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확인하기는 미성년자는 확인하지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이가 아주 많거나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이런 사람 오면은 좀 의심은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 409페이지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디귿 출제됐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중개실무에 남편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진짜 부인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부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 돼요 안 돼요? 대리인이잖아요 부인이.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무방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실무상은. 물론 민법에서는 반드시 대리권을 서면으로 주어야 한다. X라고 했죠. 말로 해도 된다고요. 현명주의잖아요. 현명주의. 나타날 현자, 이런 명자. 대리권을 줬다는 것만 나타내기만 하면 되죠. 말로 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실무상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할 수 있으니까 인감증명을 받아두는 게 좋고요. 실무상은 인감증명 안 받고 계약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 돼 있는데 부인이 오후 5시에 왔는데 부인이 부인밖에 없어요. 전화하니까 남편 회사 가고 없어요. 인감증명 위임장 떼놨냐 물어보니까 안 떼놨다고 그래요. 언제 손님 올지 모르는데 떼놓은 사람 없죠? 그럼 매수인은 또는 임차인은 지금 당장 계약 안 하면 다른 중개업소는 한다고 하는데 내일 온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대리인이 와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계약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녹음하면 되겠죠.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것도 녹음해놓고 그럼 인감증명은 언제 첨부할 언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그대로 다 녹음해놓고
계약서에 적으면 돼요. 언제 인감증명은 첨부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돼요. 통장 번호만 불러달라 하지 말고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고, 회사 가지고 갔다고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맨 표지 앞에 있는 표지 보내라고 해야 돼. 표지 보면 발급 회차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에 발급받았는데 지금 한 20년 동안 60번 정도 재발급됐더라고. 다 써가지고 끝까지 주거래은행 통장은. 결론은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켜야 되지 새로 만든 통장, 오늘 만든 통장, 어제 만든 통장 이런 건 위험하다고요. 그런 통장 가져오면 예, 평소 거래하던 주거래은행 통장에 요즘은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러면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켰고 이렇게 하면은 통장에 돈 받아놓고는 대리권 준 적 없다 말하기는 어렵겠죠. 대리인한테 주지 말고 본인 통장에다 입금시키는 게 좋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피상속인은 사망을 하고 아직 상속인 명의로 등기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시험에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장남하고 계약 체결하면 된다. X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격 유무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리부장 이런 사람이 왔으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저도 법인하고 계약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이 매수인이었어요. 법인이 매수인이어서 그냥 그 사업자 등록번호 적고 그렇게 했어요. 대표자 누구 사업자 등록증 있는 대로 적고 법인이 보니까 그런 법인이 많더라고요. 재산 물려, 재산이 많은 사람들, 재산 물려받은 게 많으면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페이퍼 컴퍼니 만든다고 종이회사, 실제 회사도 없으면서 그냥 회사로 해놔야 법인이어야 경비 처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럼 리스 같은 거 뭐 아니면 렌터카 이런 것도 회사 명의로 사고 이러면 그걸 다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서 매수인인데 법인이 있고요. 사위가 대표이사더라고요. 그럼 그냥 그런 거는 이 사업자 등록증만 보고 했어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사기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매수인 돈 내고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누구를 더 철저히 확인해야 돼. 그래서 매도인을 더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을 잘해야 돼요. 매수인보다는 매수인은 자기 돈 내놓고 사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410페이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필기도구는 만약에 시험에 연필로 적은 매매계약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온 적 없지만 효력 있어요 없어요? 연필로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 있습니다. 말로 해도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는데 연필로 적어도 효력은 있어요. 다만 분쟁이 위변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성 안 하는 게 바람직할 뿐이죠. 용어는 양가로 2번 간단 명료하고 분쟁이 없도록 적는 게 좋고요.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가급적이면 안 적는 게 좋겠죠. 그냥 1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7을 7로 만들 수도 있고 뭐 5로 만들 수도 있고 4로 만들 수도 있고 위변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천만은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1천만은 이런 식으로 한글이나 한자로 적는 게 좋습니다. 1천만은 이렇게 적고 뒤에 아라비아 숫자는 변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변기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처음부터 아라비아 숫자만 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로마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식 양가로 4번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계약서를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권장계약서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1페이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9번에 있나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몇 번에 있어요? 9번. 9번에 보면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 아홉 가지가 필요지기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적을 때는 신분증 보고 적으면 됩니다. 신분증 보고 적으면 되고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인적사항 적을 때에는.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를 적을 때는 지번 주소를 적습니다. 몇 번지 이걸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매매계약서 적으면 주소를 두 번 적어요. 인적사항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맨 밑에 적고요. 물건의 표시는 맨 위에다가 몇 번지 번지수를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금액, 계약금 및 지급일자 등인데요. 시험에 거래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시불로 다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자, 계약금은 동그라미 2번. 거래 간행은 10%가 간행입니다. 10%. 다만 판례는 그래서 10%를 초과한 과도한 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범위 상당하다. 매매 계약이 1억인데 5천만 원 계약금 걸었으면 1천만 원 계약금이고 4천만 원은 중도금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만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가 됐기 때문에 계약을 깰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계약금의 성질은 증약금 동그라미 3번의 기억에 그 다음에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당사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추정합니다. 디귿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에 매도인이 1,000만 원 계약금 받았으면 자기 돈 1,000만 원 더 보태서 2,000만 원 돌려주고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특약이 없어도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 해제 통보하면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 없는데 시험에 두 번 출제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법에 그런 말 없죠. 근데 동네 마을에서는 이런 말들이 소문이 있나 봐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금 받으면 안 돌려줘도 됩니다.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계약을 원칙적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합의, 해제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금 지급입니다. 잔금 지급 413페이지. 잔금 치르기 전에는 뭐 조세 공과금 이런 거 정산할 거 다 확인하는 게 좋죠.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근데 보통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통장으로 입금 안 하고 잔금은 보통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 많아요. 돈을 쪼개 가지고 만약에 잔금이 1억 남았으면 1억 수표 한 장 끊어오지 말고 뭐 예를 들면 9천만 원 정도 끊어오더라도 나머지는 5만 원짜리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개보수도 받아야 되고 뭐 아파트면 관리비 정산도 해야 되고 선수관리비 또 미리 한 달 내놓은 것도 돌려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와 권리 이전 내용입니다. 물건의 인도일시 이거 주로 저도 현업에서는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보통 잔금 지급 시각을 11시 이렇게 많이 해요. 11시. 11시라고 하면 11시에 짐 다 빼고 돈 주고 받는 거죠. 잔금 지급이 11시인데 이삿짐 차를 11시에 부르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경우 아침 6시나 불러가지고 이미 11시 되면 짐 다 빼고 동시행해야 되잖아요. 그 세입자 같으면 돈 돌려받고 짐 다 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임대차가 이게 참 어렵더라고. 매매보다 동시행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임대차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실무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10일 잔금 지급일이 10일이면 이 10일인지 11일인지 헷갈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생기 10일 날 이사 가니까 아예 주인이 지금 이사도 안 나가고 있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11일로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런 걸로 잔금
날짜 이런 거 이사 날짜 한 10일 전에는 미리 문자 보내야 돼요. 10일 11시에 이삿짐 차는 불러놓으셔 잔금 치르는 거 알고 있죠. 이삿짐 차는 어디에 불러놓으셨습니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물음표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대답이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읽고 대답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책임을 안 져도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거 네가 잘못 맞 누가 맞 잘못했는지 다툼이 되면 개업공개사 중개보수받기 힘들어요. 이사 잘못 때문에 이삿짐 보관해야 되고 한 보관료내야 되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 제가 아는 분은 그래가지고 11일 날 그 다음 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이삿짐 차에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일주일 동안 보관해놨다가 다시 하니까 보관료 내야 되고 또 한 100만 원 가까이 더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 누가 부담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4번 임대차의 경우에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라고는 시험에 법조문에 없습니다. 계약서라고 하면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교환 계약서 다 포함되는 거죠. 다만 임대차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아파트 같으면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내요? 세입자가 현실적으로 내고 있지만 그건 주인이 내야 되죠. 장기수선충당금. 그래서 이사 나올 때 주인한테 받아 나올 수 있죠. 장기수선충당금.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면 되고 물론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하면 임차인이 내야 됩니다. 근데 굳이 개업공개사가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렇게 특약 말할 필요 없죠. 주인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잖아요. 세입자한테 이거 월세 싸게 하는 대신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옛날에도 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집주인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15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여기에 반드시 올해 한 문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작년까지 없다가 도입된 제도입니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